광주 풍영정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만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공장들이 비가 올 때면 폐수와 함께 양심도 버리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광주시의 감시는 소홀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인근 하남 산단에서 강산성 폐수가 유출돼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은 지 이틀째. 풍영정천에서는 여전히 어른 손만한 죽은 물고기가 배를 뒤집은 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기름과 폐 계면활성제가 유출되는 등 해마다 풍영정천이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온 다음 날이면 강에 죽은 물고기가 떠오른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가 내리는 틈을 타 폐수를 몰래 흘려보내는 공장들 때문입니다. 비만 오면은 그 아주 나쁜 폐수를 갖다 버리니까 비 올 때 보내거든요. 그게 그것이 내려와다가 물고기들을 떼죽으면요. 근데 물고기가 뜰 때는 많이 뜬데 악취가 좀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버리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죠.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주시는 지난 5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400억 원을 투입해 완충 저류 시설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시에는 소홀해 올해에만 고작 세 달 만에 여섯 번째인 물고기 떼죽음이 되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되풀이 되는 하천 오염이 답답하다며 차라리 직접 감시하게 해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이 그걸 인지하고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지자체와 더불어서 사전조치 시스템으로 좀 들어가서 같이 자기의 역할을 좀 찾아보고 싶은. 한편 풍영정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하남산단은 노후산단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연 8만 톤, 폐수 유출량은 하루 1만 톤에 달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